7월 5일 금요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울산은 현재 가동 원전이 11기이고 건설 중인 원전이 3기로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능 방제 능력 확충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울산 원자력 방제타운 조성 사업 시민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2021년에 완공되는 울산 원자력 방제타운은 울주 종합체육공원 인접 부지를 대상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부지 확장성과 주민 수용성 등 경제, 사회, 환경적 조건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제타운 내에는 울주 방사능 방제지휘센터와 방사능 방제전문연구소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화재로 소실된 수산 소매동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수산 소매동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오는 10월에는 상인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 소매동 제축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수산 소매동 제축공사 사업비는 총 21억여 원이 투입되며 특히 화재에 대비한 최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보완하는 등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 이전처럼 상인들이 합심해 인심과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도매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화제의 미스트로트 9인이 펼치는 화려한 트로트 콘서트가 울산을 찾아옵니다.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미디 옥탑방 고양이가 울산 현대예술관에서 열립니다. 울산의 근대 역사 문화와 민초들의 삶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살티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가장 울산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입니다. 7월! 12, 13, 14일 살기! 울산 산티아고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